아유 씨, 전혀 싫어. 야, 할만하다, 할만하다. 이 정도 할만해. 야, 이건 자동전 타는 게 낫겠지? 잠시만, 생각을 좀 해보자. 와, 이걸 전혀 친다고? 미쳤네? 갈 때까지 가자는 거네? 미친 개장기가 끝났네요.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자, 아베 산에 타다. 아베 나왔고요. 도쿠가죠. 그 다음에 다케타 코사카 모토우지. 거기에다가 뭐냐, 다케타 신겐 다케타 대장 나왔다. 다케타 다이묘 쉐기. 이거 이겨야 된다 이거. 자, 저장해놓고 다케타 신겐 다케타 대장 나왔다. 다케타 가문의 가주 다이묘 우리 분 탈하지 않아요. 다음에 아시카카 아요야치 야키. 그리고 우리 조선의 총사령관 안나가요 유 사다나가. 빅매치 나갑시다.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이건 겁난다. 心臓に従い愚かな真似はせずあのバカどもの地獄行きを手助けしてやれば今日はきっと良い日になる。 컴퓨터 11바퀴 살살살살 건드려 봅시다. 미쳤거든요 지금. 아레라와 쇼군께니나루. この戦は 우리 벌써 쇼군이야 미친놈아. 敵は 手強いが 必ず 勝ってみせよ. 아레니미에루 도쿠가와와 戦よりも 乱치기騒ぎで 頭がいっぱいだ. 腹の中には 충기나도 고래뿌치모나이 사무라이도모요. 타케다군제. 당연히 야도 긴장했네. 마레나가 대기의 援군のために 야마카라 오리테키타소야. 타케다노 뇨보 고도모니와. 지금 말투가 틀려. 타케다 가문의 여인들이 전부 다 질질짜기 원하는 말투가 틀려 지금. 안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야 지금 당황해서 야도. 이 정도 큰 전장은 없어서 한 번 더. 총 얼마야? 총 5만인가? 역대 최강이네. 아가 가메와 에니 노쿠르 5만 전투 거의 노량 해전급이다. 답 없네. 거의 노량 해전급이구만. 산지라 산진 우린 별로 안 친한데. 나와봐. 이 효과가 있나? 자폐물 설치가 웬만한 자폐물 못하고 방패를 쭉 설치해놓자고. 그나마 쓸만하겠지. 야 대규모 전투라고 별의별 준비를 다 한다잉? 야, 나머지 아들 좀 뒤로 나와봐. 어차피 이 전투는 지원군 또 미친듯이 들어오는 전투니까 기장해. 기장하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됐다. 긴장을 하자. 긴장을 하자. 옆에 간격을 좀 띄워야 되나? 어, 됐네. 방패를 야들이 전부 다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방패 빈 공간이 생기잖아.
이거 이기면은 이제 일본에는 우리하고 이제 맞짱을 뜰 만한 세력은 남지 않아. 한마디로 최후의 결전이야. 전마들 지금 총전력 끌고 왔어요.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쓸만한 아들 다 데리고 왔어. 제대로 하자는 거야 이건. 지들이 갖고 있는 약 한 3개에서 5개 사단을 다 끌고 와서 미친 거지. 근데 살수가 갑사가 사정거리가 좀 짧아져서 좀 그런데. 시작하자. 조일전인데 왜 이전수에서 진짜 일본 치면은 적어도 다케타 가문은 망합니다. 다케타하고 뭐니 도쿠가 가문은 망해요. 좌측에서 지원군 누구냐? 다케타인가? 아 맞네, 다케타. 다케타 가문의 지원군 등장. 이마들 끝인가? 아니지 않나? 뭔가 더 올텐데. 한 부대가 달아나고 뭐지?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 거야? 자, 아군 지원군 도착. 오늘 신명 나겠다잉? 자, 아군의 용병 사단 및 지원군 등장. 크으, 많지요? 할만하긴 해! 이마다 뭐 전부 다 기병대야. 자, 빨리 넘어와, 빨리 넘어와. 기병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도 민다. 야, 씨, 도쿠가 아주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이는구나. 야, 접근하기 전에 화살 쏴서 끝내. 미친듯이 쏴네, 미친듯이. 애들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오기 전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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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도 방식을 해야겠구만. 준비. 돌격! 갑사한테 붙기 전에 해결해라잉. 자, 뒤에 대기하고 있던 전살수 돌격. 갑사한테 붙기 전에 해결해야 돼. 전마다 미친듯이 달려오기 때문에. 오케이, 백업 들어갔다. 백업! 이건 못 뚫거든요. 자, 전술 제대로 먹혔고 잘 들어갔다. 생각보다 잘 들어갔어. 여기 있는 부대도 전부 다 저기 달려들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지원 마지막으로 지원한 아들도 전부 다 오른쪽부터 치고 들어가자. 오만! 오만 전투! 5만 명입니다. 현재 지금 필드에 나와 있는 건 2만 명도 안 돼요. 아직 애들 더 나와야 돼요. 아직 덜 나왔어요. 지금 저 보면은 다케타 미친놈들이 기병대 엄청 끌고 왔거든요. 저마들은 올 기병이다, 미친. 난 올 궁수고 저마들은 올 기병이, 난 올 보병이고 자들은 올 기병이다. 나는 보병, 자들은 기병. 아주 그냥 다케타 아들은 신명 났네 오늘. 기병을 얼마나 끌고 온 거야? 도쿠가와는 언제나 그랬듯이 돈 없으니까 양산형 보병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장군! 응원을 하시옵소서! 언제나 그랬듯이 장군은 응원용. 야들은 또, 야는 또 버프 장군 장소라서 응원 효과가 몇 배라지? 자, 도쿠가 아베 씨끼. 적장 대장 이름이 아베야. 죽여. 아베 잡고 좋아하는 계속 화를 쏘고. 앞에 놔두니까 쓸일 많네.
역시 애들이 방패를 못 들어보니까 할만하네. 자, 오른쪽 지원군 내려왔고 계속 갑시다. 와, 이제 기병 온다. 기병 온다, 기병 온다, 기병 온다. 잠깐만, 감당 안 될 기병들이 온다. 잠깐만, 기병을 지금 견제할 아들이 없는데? 미치겠네? 잠깐만! 야, 기병! 니들 빨리 달려갈 수 있나? 아니, 여기서 맵 끝이 거의 끝에서 끝이라고. 가는데 한참 걸려. 돌겠네. 도쿠가는 큰 문제가 아니, 잘하면 갑사를 잃을 수도 있다. 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갑사 진잘 짜가 지금 교격 맞고 있구만. 아, 진을 잘 짜가 도쿠가오는 씹어먹었는데 문제는 다케타가 기병에서 뒤쪽으로 치네? 야, 전방 미친! 온다 다케타 기병대 몰려온다. 갑사 신명나게 활 쏘고 살수 밀어. 뭐야, 정의 살수? 그렇지, 우리 기병대 이제 뛰어간다. 참 바쁘다잉. 자, 용병 뭐냐, 사무라이 부대 돌격. 저게 추가 원군 발견. 아, 계속 옵니다. 이제 계속 올 거예요. 아직 원군 끝 아니에요. 계속 옵니다. 몇 명이야? 이번에 보병이지. 왔다! 어마어마하구만. 아, 신명 난다잉? 자, 그러면 우리도 지원군 불러야지. 가자! 지원군 등장. 이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쪽은 거의 괴멸적 피해를 내겠구만. 6시 방향 적군 확인. 7시 방, 뭐야, 6시 방향은 아군! 6시 방향 아군 등장. 1시 방향 적군 확인. 진격을 시작하라! 자, 다케타 견제 전쟁 준비. 전마들 지금 쌈먹겠어. 달려. 더 이상 전방 적은 더 이상 적이 아니야. 저 후방 정신 나간 놈이 문제지. 다케타 기병. 문제는 다케타 기병. 자, 응원해주고 장군 빠져. 왜 굳이 장군이 전쟁 뭐 돌격해서 싸우고 있어. 자, 응원 준비. 응원 시작. 아, 응원 벌써 썼네? 일단은 다케타를 씹어먹고 우리 살 갑사 하나? 하나 한 부대 피해를 줬네. 그리고 저기서 몰려오는 아들. 크으, 거품 물겠다잉. 갑시다. 조선 총력군 다케타 도쿠가와 총력군. 미친, 거의 임진왜란급이잖아. 노량 해전이다. 노량이다, 노량 6전. 몇 부대가 더 오는거야 도대체. 진짜 뭐처럼 몰려오네. 한도 끝도 없이 몰려오는구만. 답이 없다. 지금 싸우려면은 그 뭐냐, 병력 재정비해가 싸워야 되는데 전마들 때문에 진꼬라지가 개판됐어. 진만 멀쩡하면은 10원 먹을 수도 있지만 자들 덕분에 지금 진이 개판이 났어요. 내가 세운 시 보병 진압진이 개판이 됐어? 야, 새로 진 세우다. 전 갑사 이동. 진 새로 세우고 앞에 보병 배치해서 궁수를 지원병주로 돌려.
그래, 전방 맡은 뭐냐, 살, 갑사들은, 아, 살수들은 절대 밀리지 마. 밀리면 큰일 난다, 잉? 어, 밀리면 다 같이, 낙동강 오리알 내가 다 같이 골로 가는 거야, 잉? 어차피 지원온 병, 지원올 병사는 한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쪽에, 저 미친 육군 한번 막아보자고. 왔다! 굉장하구만! 와우, 이건 뭐? 중국인가, 여기? 야, 내 지금 조선이 아니고 중국으로 착각을 하겠는데. 이거 중국이에요, 혹시? 6시 방에 빨간 삼각형? 잠시만, 얀마들은 뭐야? 다케타. 정신 나간 놈들. 창조한 선비네. 그냥 다케타 정신 나간 놈들이야. 아까 여기 다케타 신겐 있던데. 어, 다케타 신겐, 다케타 가문의 가주, 다케타 대장. 다케타 대장만 잡아내면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 어, 다케타 신겐. 금마를 잡아야 된다. 어, 뭐야, 차고 들어왔다. 야, 됐어, 이겼어. 차고 들어왔어. 차고 들어오면 밀 수 있지. 충분히 밀 수 있지. 가자. 자, 갑사가 지원 쪽으로 돌아섰고, 방패는 충분하고. 이제는 저 기병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네. 하지만 우린 전부 다 창병이라는 거. 기병하고는 상성이 아주 좋지. 자, 사무라이 들어옵니다. 우리 궁수들 사정거리가 저쯤 되지. 어, 일단은 정비하고 뭐 쏠긴 할 거지만, 일단 정비부터 해. 엄마들은 뭐야? 엄마들은 뭐 덤빈다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야, 경기병대! 야, 전마들 잡아. 그럼 뭐야? 야, 다, 야리 기병하고 싸우면 니들 안 될 텐데? 잠만, 야들은 또 왜 뒤에서 나타나? 무슨 홍길동이야? 니기들이 무슨 홍길동이냐? 자, 전원 버프 주고, 니들은 탈주해. 아따, 난리 났다! 누가 전쟁하자 그랬어? 야, 미친, 끝이 안 나잖아. 어, 다케타 아들 거품 물고 지금 또 튀어나오잖아. 뭐야, 이건? 다케타 아들이 지금 거품 물고 또 달려오잖아. 왓더 빡이다, 왓더 빡이야. 야, 전 사방이 다케타기잖아. 2차 대전급, 뭐 도대체, 뭐 뭐냐, 몇, 여기 총 5만 명인데 2만 5천, 2만 5, 2만 5천 명, 2만 5천 명. 끝이 안 나네. 와, 씨, 이건 뭐? 어마어마하구만. 어, 저희 군 2만 5천 명, 저쪽 2만 5천 명인데, 일이 참 재밌게 된다잉?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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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적인지 개미인지 더 이상 구별 안 된다. 난 모르겠다. 어, 야들을 최대한 씨 고향으로 고향 땅 밝게 해주게 되는데 너무 많다. 답도 없고 희망도 없구만. 야, 싸워. 다음에 지원군 급 뭐야? 나! 다케타 경기병한테 뒤통수 맞았다. 야, 몇 부대 빼서 밑에 아들 견제, 우리 갑사 아들 털어먹고 있잖아. 아, 지금 급하게 뺀다 애들 좀 늦는데? 이거 뭐야? 야, 저 다리, 뭐, 저만 때려잡아. 와, 이건 뭐? 이거 깃발 쏘봐, 와! 미쳤다, 와. 답이 없다. 안개가 거쳐있는 상태면 더 가관일 거야.
야, 이런 전쟁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거의 우주 대전급이구만. 우주인데 우주? 우주 거의 함전이구만. 미친. 이건 이 정도 대규모면 전술이고 나발이고 의미가 없어. 그냥 궁병이 뒤에서 오마이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해. 전술이고 나발이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게. 네, 어차피 전마들은 달려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전술이 의미가 없다. 우리도 그렇고 자들도 그렇고 거의 괴멸적 피해를 입을 거야. 농이 아니라 진짜로. 멸면 둘 다 거의 둘 다 멸망하지 않겠나? 일단 우리는 야들 잃어도 상관이 없는데 자들은 이거 잃으면 거의 멸망하지 않겠나? 그냥 멸망할 것 같은데. 자들이 그래 뭐 병사가 많이 축적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건 또 뭐야? 돌겠네. 안개 때문에 저기 또 잘 보이지도 않아. 뭘로 오고 있네. 여기는 그냥 일단 통상적인 개판이고. 여기도 일단 제정신은 아니고. 지능판 싸움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 일단은 뭐 우리한텐 그거라도 있으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잘 안보이긴 한데 차오갑사도 있긴 하니까. 언제 등장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차오갑사가 있더라고요. 자, 뜬금없는 차오갑사 등장. 자, 올라가서 저 뭐냐 저놈의 코를 베어라. 자, 차고 등장. 야, 깃발 봐. 와, 이런 이 많은 깃발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 많은 깃발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규모 전의 끝판왕이잖아. 어떤 게임을 하든 이 정도 대규모 전쟁은 내 눈으로 못 볼 것 같다. 이제 영화를 봐야 되겠어. 내일이 10 일요일이면 얼마나 좋아 이 미친 대규모 전. 오늘 안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깃발이 성이야 성 그냥. 자자 빨리 생각하자. 니는 지휘관이다. 빨리 생각해라. 지휘관이 멈칫하고 있으면 어떡해. 옮겨. 병사 이동하고 옆에 아들은 자들한테 맡기고. 지도 보면 뭐 개판이구만. 거의 씨 뭐 한국전쟁 수준인데. 임진왜란이 아니고 이건 뭐 청산이 대처도 아니고 이거는 뭐야 이건. 자, 일단 갑사 위치 변경하고 활 계속 쏴. 그냥 있는 거 다 까버려 그냥. 지원군 한 분 더 왔네. 누구 왔나? 오케이. 마침 전마들 쓸어버려야 되는데 잘 왔네. 그리고 지금 니들이 누구한테 덤비지 모르겠는데 인마들 차오갑사거든? 니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니들이 이길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죽어라. 차오갑사한테 보병 뭐냐 기병 따위가 접근전으로 덤벼. 미친거지. 돌격 보너스를 때려 넣어도 모자랄 판에. 저거 미친 거야. 감히 차오갑사한테. 여기는 더 미친 거고.
우리 장군은 있잖아. 내가 항상 제일 뒤에 있으라 그랬는데 항상 제일 앞에 나가 싸우는 것 같아. 싸움 너무 좋아해. 야들은 항상 제일 뒤에 있으라고 내가 무명 명령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항상 제일 앞에 있어.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자, 쏩시다. 야, 근데 다케타 아들 또 오지? 끝났나? 이게 이제 다케타 마지막인가? 이제 다케타 아들 마지막인 것 같네. 이거 이기면 대충 상황 정리될 것 같은데. 와, 혹사시켜. 도쿠가와 아들은 진짜 쉽게 무너뜨렸는데, 도쿠가와 다음으로 진이 무너져갖고, 좀 빡시게 싸우고 있네. 진만 멀쩡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텐데. 아, 바쁘다! 보자. 그리고 설대되면 쏘긴 해야지.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가려서 지금 쏠 수가 없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또 뭐야? 저 위에 뭐냐? 사냥 끝났으면 빨리 내려와. 뭐 하루종일 사냥하고 있어. 끝났잖아. 와, 조선군 중에 최대한 많이 살아남아 집 가야지. 내가 어떻게든 야들 집 보낸다. 내가 어떻게든 야들 집에 보낸다. 정신 똑바로 뭐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밀어라! 야들이 밀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활을 쏠 수 있어. 미친 짓인 건 알지만 밀어. 그래도 그래야 우리가 활을 쏜다. 한두 부대를 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니들 오케이, 오른쪽 막았다. 왔다. 자, 우리는 왜 이래? 주원 부대가 왜 이래 안 와? 전장에는 애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물량이 없어. 와, 물량전 답 없다 이거 진짜. 거의 천지를 덮었구만. 야, 빨리 잡아 저거. 저게 뭐라고 저게. 창 찔러라. 야, 괜찮아. 일어나. 그렇지. 야들 이거 빨리 하고 해결해서 저 본대 합류해야 되는데. 지금은 애들 1초라도 올리면 손해다. 야, 이건 뭐 그냥 미쳤구만. 혈이 끊었나? 거의 끊었네. 확대해서 보면 이 정도? 확대해서 보면 거의 한 이 정도? 와, 다케타 연합군, 다케타 덕후가 연합군 vs BM군. 지금 거의 존패를 건 두 세력의, 아, 세 세력의 존패를 건 전투. 미친 듯이 싸우고 있어요.
야 밀리지마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드려! 여기서 밀리면 우리의 고향이 불탄다! 일본 점령은 끝났는데 이 양반들이 끝까지 이거 뭐야 일본 통일하지. 아유 일본 벌써 막부대고 씹 끝냈는데 끝까지 통일을 하지. 그래가 잔당 치우고 있어요. 역대 최강 전투구만. 위에는 불화살이 끊임없이 날아댕기고 지상에는 피냄새가 진동하며 지원군은 끝없이 지원된다. 야 근데 너무 평화로워 보인다이? 가자 또 해결하러 가야지. 이 뭐야? 살수 돌격. 일단 갑사. 갑사 위치 옮기고. 정면 어떻게 됐어? 밀고 있나? 오케이 거의 허리 끊었네. 거의 허리 끊었다. 왼쪽 일본 진영 오른쪽 그 뭐냐 조선군 진영. 야 이 미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끝나지 않는다. 저만으로도 지금 답이 없어. 지금 멍 때리고 있어. 병력수로 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병력수가 비슷해서 괜히 밀었다가 손상을 본단 말이야. 자 일단 좀 내강걸리는 청정구역으로 좀 가서 내강걸리는 청정구역으로 좀 가서 자 확고한 방어 눌러줍시다. 이거 눌러주면은 근처에 있는 아들 방어동 올라가요. 확고한 방어! 스티핑 비슷한가요? 됐어. 와 멀리서 보면 멋있는데? 깃발 봐. 뭔 놈의 깃발이 이래 많아. 진짜 대군이긴 대군이다. 야 불화살 쏘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통합한 반올림에서 한 5만이네? 물량에서 약간 불리하긴 하네요. 괜찮아 우리는 무적의 조선군이야. 이어서 지면은 우리 내정 가지러 가야 된다잉? 지면 안 된다잉? 이어서 지면은 큰일 난다잉? 여기서 치면은 우리 진짜 난리나. 답이 없어져. 무조건 이겨야 돼. 진짜 대규모 전투긴 한데 무조건 이겨야 돼. 확실히 물량이 우리가 적다. 전반적으로 물량이 너무 많아. 치열하다 치열해. 드라마에서 봤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되네. 이건 실제니까. 드라마하고 봤던 거에 비해선 천지 차이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건 모르겠고 그냥 빨리 이겨. 자 또 지원군 등장. 제일 우쪽이 밀리니까 제일 우쪽에 지원을 해. 야 시체 봐. 야 정말 도망간다.
이 대규모 전투에서 한 놈 도망가면은 사기자 확 떨어질 텐데. 도망들 봐라, 도망간다. 뒤에 놈 잡아. 자, 한 놈 탈출하고요. 이제 슬슬 탄령병들이 나옵니다. 전쟁의 막바지가 됐다는 거지. 이거는 진짜 물량이 어마어마하네. 시체가 미쳤다. 시체가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이런 대규모 물량전을 한번 밀리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져요. 우르륵 밀립니다. 우르륵 밀려. 태산처럼 있던 모든 병사가 밀려요. 와, 이거 뭐 핵미사일을 한대 쐈으면 좋겠다. 이게 뭐야 이거. 뭔 놈에 뭐가 이래 많아? 씨, 이건 거의 핵미사일을 쏴야 될 판이구만. 사고 한 부대 추가?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도 슬슬 오네. 계속 들어오는구만. 사고 하나 추가. 사고 확인. 자, 차고 받았다. 차고 가자. 일하러. 일하러 가자, 일하러. 위에 미터기가 조금 우리가 우세하다고 지금 나오네. 일단, 오른쪽은 우리가 밀었어. 오른쪽 할만해. 오른쪽 밀었어. 한 곳 밀리면은 이제 착착착착 밀린다. 자, 오른쪽 밀었고. 자, 그럼 오른쪽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술이 있지. 효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오른쪽 밉시다. 밀쳐라! 그렇지! 적군 혼전! 자, 뚫었으면 이제 옆으로. 아니, 저 유미 아시가로 잡아. 가자. 죽여라! 자, 한번 어디서 터져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답 없지. 괜찮아, 애들 다 죽어도 또 한 사단이 더 남아있어. 아직 사단이 다 도착은 못했어요. 이게 최대 이 게임이 한 판당 40부대인데 지금 저희가 총은 지금 60부대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20부대 안 남았어요. 꽉 차갖고 지금 전장이 20부대 더 나와야 돼요. 애들 지금 다 죽어도 교체할 만한 병사는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전마들은 다 나왔어 지금. 전마들 25,000명 다 나와,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터기를 치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기긴 해. 피해가 얼마나 한다가 문제지. 전쟁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야. 피해가 얼마나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저번에 그 뭐냐, 진짜 갖고 도쿠가오를 씹어먹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저한테 그때 피해가 많이 들어갔어요. 정말 이제 진짜 잘 짰어 아까. 초반에 도쿠가와를 그냥 씹어먹었어. 자, 이제 애들 슬슬 폐주합니다.
자 이제 슬슬 집에 가는 놈들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적들이 군세를 잃었네요. 자 폐지 중인 아들 잔뜩 뜹니다. 이렇게 되면은 밀을 수 있지. 자들이 이제 갈팡질팡 할 때 우리는 미는 거야. 이때다. 우리 무드도 하나 폐주하네. 괜찮아. 때려버렸다! 와.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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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도망친다. 중간에 뭐야? 때려 부었네. 자, 주원군 등장. 여기에 포가 있었으면 재밌긴 했을 거예요. 신기전이 있었으면 자들 사기를 찢어버릴 수도 있었어. 신기전은 언니 적 사기 깎아먹는 뭐 깎아먹는 용이니까. 마이 로드, a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야 옮겨. 갑사 위치 옮기고 다음에 장군 정중앙으로 들어가서 버프를 준비하십시오. 야 지도에 적군 폐주병들이 엄청나게 눈에 띈다. 자 지원군 등장. 또 집어넣읍시다. 야 그래도 아까 전에 그 성공력 할 때보다 뭐냐 시간 안 걸렸네. 자 언니 하나 남았다. 적들 지금 사기 박살났다 지금. 자자자 좀 더 많은 버프 좀 더 많은 버프 한 번만 버프 쳐주면 우리 이겨. 가자 버프를 넣으러 가자. 말렛 버프 사기 진작. 끝났다. 끝났어. 우리는 안 무너진다. 끝났어. 적들이 도망간다! 장군! 적들이 도망칩니다! 야 끝났어. 조선군 지금 100%야. 적 전체가 도망친다. 조선군은 그 뒤를 추적해서 적을 잡을 뿐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야 야 대신에 오시기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이겼네. 그래도 이겼어. 지금 몇 배속으로 돌려볼까? 이겼다. 야 이겼어. 이런 미친 승리했다. 근데 1배속이랑 3배속이랑 별 차이가 없다? 아닌가? 차이가 있나? 차라리 2배속이 더 있어. 3배속은 거의 멈추는구나. 와. 자 전장 보시오. 저기에 더 이상 빨간 색깔이 없어. 완벽한 승리다. 렉이 풀렸죠. 이겼어. 이제 애들이 다 도망가니까 렉이 풀렸네요. 야 우리 피해도 좀 많긴 했다 그래도.
やヤバきゃな、솔직히드디어이전쟁이끝났으니뭐아직까지저기에한세계선안이남아있긴하지만이런전쟁한번더벌려야되지만괜찮아이번승리승리한걸로만족해야이시체한번볼까우리도대체시체가얼마나쌓였을까우와미치니다시체야뭐야이게시체가산을뒤집어서시체가끝이없다뭔데이미친시체는이거는실제가아니지만실제중국에서싸우면이래될거아니야와이걸이겼다진짜조선군피해도많았다와시체봐시체가증명해준다우리가이겼다는것을살아있는자와죽은자야끝났잖아애들빨리탈주문해끝났잖아 Our men are running from the battlefield. Shame for this play. 끝났지않나야렉이풀렸다어렉풀렸네요 이제는그냥남은건학살인가폐주병들을때려잡는학살인가뭐이런것도있고저런것도있어야지전쟁에서이겼으니이제폐주병들을때려잡아야지아까는그냥적은아들이었고지금은큰거니까야들은좀만더살아가면은다시병사모아서또덤빌거아니야죽여몽땅보고있다가한놈씩골라가죽여폐잔병사살뭐냐포로조약이나유엔조약은그런건알바아니니까우리는우리는말이야아까이거시체있는데아마저기석유날것같다저기동물시체가이게뭐냐썩으면은위대한단말이에요석유나잖아야아따훌륭한전쟁이었다여기서폐잔병이덤비는가어차피야들은저띠감다죽어중간중간에걸러내갖고야들죽이고있거든엘로뛰어가면야들무조건다죽어요걸러내고있어자숫자가가면가면은적어집니다회전초밥잼골라죽여요한두명사망을한두명끝까지가는거는한두명살아가네한두명저번엔두명살았고그걸러내야지와많이죽였다여기있는것만폐잔병도이제거의처리돼와이건뭐야폭삭죽었네이게저거하나남았나야네명이잖아네명은나와두지왜팔까지쏴가면잡고있네이마를사냥하는데그냥화살맞았어끝났다모든일본군이사라졌다
끝나지 않았나? 끝나지 않았나? 아직 내가 뭐 찾아나가 있나? 그건 알텐데? 뭐지? 아직 내가 뭐 찾아내나가 있나? 전투가 끝이 안 나? 아니면 너무 많은 전투라서 약간 맛이 갔나? 맛이 갔을 수도. 잠시만, 이거 이렇게 돼보면은 일렬로 쭉 서가 이거 지금 맵 다 훑어야 되는데? 야, 일렬로 집결. 해가 맵 전체를 훑어야 돼. 적을 찾아내야 된다. 없어, 지금. 적이 발견이 안 됐다. 숨어있나, 어디? 숨어있는 잔당 있나지? 뭐지? 솔직히 이 전체 맵을 수색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우린 가능하긴 해. 수가 많아서. 어디 숨었지? 아니다, 야들을 전부 다 후퇴를 시켜볼까? 야, 전부 철수해봐. 뭔가 버그에 걸린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뭐지? 야, 뭐야? 야들 나가니까 또 새로운 병사들 들어오는데? 우리 사단 남았지? 전투가 끝났는데 전투가 끝이 안 나! 아, 아직 우리 좀 사단이 좀 남았어요. 애들 들 들어왔어. 그것도 차후갑사 사단이 남았어. 우리 병사 이게 다가 아니야. The men are fatigued, my lord, and some must rest. 그러니까 어디 저기 남은 것 같은데 전마들이 어딘진 잘 모르겠어. 어, 일단은 지금 잠깐만, 이만 폐주 떠 있는데 지금 뭐냐 집에 안 가서 그런가? 어, 야 지금 폐주 떠 있거든요. 야들 집에 보내봐 한번. 어, 집에 보내면 할 수 있겠지. 자, 드로나들은 일렬로 쭉 서가고 전체 수색 준비하고 찾아야 되지, 어떻게든. 뭐지? 일단은 야들 집에 가면은 나아질 것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야들이 지금 폐주가 떴는데 어, 승리해갖고 야들이 폐주가 캔슬됐거든요. 어디 있는 거야, 잔당놈들은? 자, 여러분 12시 10분 전입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야, 빨리 다 집에 가봐. 빠빠빠빠빠빠빠빠, 어디가 선이야? 내가 선이잖아. 나 집에 가. 집도 참 웅장하게 가네. 자, 문제 두 부대. 나 전장 이탈했나? 오케이, 야, 갖고, 야, 야까지. 사단이 남았나? 아, 근데 우리 아군 사단은 남아 상관없지 않은데. 적군 사단만 다 잡으면 전쟁 끝난 거지, 뭐. 숫자가 너무 많아, 그냥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버그 가기거든 지금. 기다려봐. 처음부터 저 끝까지 일렬로 집결. 야, 씨, 좀 모자라다. 뭐지?
정말 어디 있는 거지? 아니 마시 그러니까 어디 매복 중이어서 내가 못 찾는 건가? 이런 일은 원래 이 정도 전투는 좀 많이 치긴 했는데 이런 전 처음이네. 정결 서둘러. 그러니까 올이 적사관이 어디 남았다고? 이마에 죽였는데? 그리고 적들도 다 폐주 다 했잖아. 뭐야 이거?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저원구 오면 큰일 나지. 지금 빨리 함께 해도 돼. 빨리 왕기. 세부속. 밑에는 계속 지금 아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마가 먼저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자가 우리를 먼저 찾아올 텐데 안 오네.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 질 거라고 컴퓨터가 예상했는데 이겨갖고 지금 당한 건가? 일단은 병사 일렬로 쭉 서봐. 서브 어머니야 이 맵 전체 다 뒤져야지 뭐 저기서. 맵 중간중에 뭐 움직인다고? 소름 끼칠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귀신인가? 어디? 여기서? 뭐 움직이는데 도대체? 아 시체 바닥에서 뭐가 움직이는데 도대체? 다 시체잖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씨야 뭐야 이거? 야 미친 귀신이다! 아 이건 우린데? 뭐야 새끼들 이거? 이마 너 아까 철수한 아들이잖아. 귀신 붙었나? 왜 갑자기 전장으로 뛰더라 다시? 뭐지? 우리 군사 왜 방황하고 있냐? 야 모험을 떠나고 있는데? 뭔데 이거? 이건 뭔데? 야 맵 전체에서 씨 뭐야 이거 잠시만. 잡히지 이거 전부 다 우리 아군이야 지금. 이거 드시만해? 뭐야 이거? 야 설마 내가 생각한 그건 아니지? 진영 터져갖고 다시 나온 거 아니지? 병사 너무 많아갖고 후퇴했는데 진영이 터져갖고 다시 나온 거 아니지? 야 맵 전체에 지금 뭐 심시티 찍고 계시는데 이분들 누가 보면 리멀든 줄? 그니까 후퇴 진영 터져갖고 후퇴 진영 병사 수용 용량 그런 것도 있나? 해가 씹 전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뭐 망령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그니까 후퇴하고 있나도 엉켜갖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야 찾아라 이 중에 적도 있다. 우리만 이렇게 개판됐을 리가 없어. 전 같은데. 그러니까 저까지 애들이 후퇴를 했는데 여기가 강이라 갖고 애들이 후퇴를 못한 거야. 야 찾아라 이 중에 빨갱이 있다. 분명히 이 중에 적도 있다. 여도 후퇴를 했는데 저 끝에 강 찍고 다시 돌아오네 미친. 답이 안 나온다.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야 미쳤잖아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어서오세요. 야 답이 없잖아 이거. 야 이 정신병자들아. 전투 중이면 패배야. 패배 인정이야. 다 적으면 다 이겨놓고 다 져. 그냥 불러와갖고 이거 다시 그 해야 될 판이네. 자 혹시 모르니까 뒤진다.
야 일렬진 준비. 이 맵 전부 다 뒤진다잉. 가자. 아니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인마들 그냥 쭉 끄면 되지 않아? 쭉 일렬로 일렬로 쭉 끄어갖고 끝까지 수색해. 혹시나 적을 내가 못 찾아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이동. 크, 참 내가 맵 전체 수색도 하고 참 치, 이게 뭔 연병이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뭔데. 어 무슨 맵을 일자로 해갖고 뭐 병사들을 수색도 해야돼. 저기 도대체 어딨는거야. 이마들은 왜 또 마라톤을 하냐고. 이해를 못하겠네. 어 탈영병을 찾아라도. 아이고 이게 얘는 심각하네. 전마들. 아 저기 뭐 성이 있구나. 전마들 성 찍고 다시 돌아오네. 아니 저 끝에 성이 있어서 애들이 성 찍고 다시 돌아오잖아. 야 미친 이게 뭐야 이게. 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야 뭐야 설마 저. 아니 여기는 똑바로 나가지지. 어 똑바로 나가지지 여긴. 참 지랄맞다. 이거 뭐냐 한명 어디든지 몰라. 뭐냐 저 어디든지 몰라가 씨 전체 맵 수색을 하고 있어. 미쳤다. 여긴 왜 여긴 왜 튕기는거지. 어 얘 많이 튕기는 거 중에 얘도 많이 튕기는데. 하 저 씨 강에 걸렸네. 아 쉣 뭐야 저게. 미친 왜 강에 걸리는건데. 라이언 일병 찾기도 아니고 이게 씨 뭐냐고 도대체. 분명 전장에서 승리했는데 왜 전쟁이 안 끝냐 안 끝나냐고. 이게 무슨 중국에서 김성만 사키요? 없어. 지금 벌써 서버 뭐냐 서버란다. 맵 반텀 돌았어. 야 위에 지금 지도 보면은 맵을 반텀을 돌았어. 없어. 저건 무슨 시몬의 아군밖에 없구만. 허 전체가 아군이구만. 잠시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 다시 나가 다시 전쟁 치면은 이건 내 거품 물리리고 자동전투가 갑이네. 패배 인정하고 나가서 다시 불러온 다음에 자동전투 쳐야겠다. 게임에 버그 걸려 끝나지 않아. 어 심지어 병사 일렬로 내가 지금 다 뒤지고 있는데도 없어. 뭔 놈의 게임이 끝나지 않아. 어 영웅적 승리를 했구만.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미친 실시간 보여줬잖아. 어 지금 씨발 씨 뭐냐. 어 지금 씨방 어 실시간 전쟁 차가 지금 이 꼬라지가 낫잖소. 어 미친 망령들이 지금 전국을 회피하고 댕겨. 미쳤나봐. 토탈로 쓰리지 않으면서 이런 버그는 처음 봐 지금. 어 씨 어느 소속 부대도 아닌 망령이 돌아다니잖아 지금. 새끼 뭐냐고 이거. 어 이 새끼 뭐냐고 이거. 아 저거요 새로 들어온 부대네. 야 니들 니들 후퇴. 아, 부대의 경우가 너무 커갖고 버그 걸린거야 지금. 그니까 너무 많아서 5만 전투를 했으니까 아까. 어, 역사적으로 기록될만한 전투를 했는데 이 미친놈들이 망령이 됐네. 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마 따라해봐야겠다. 이야 즐거워. 이런 미친놈들. 이게 무슨 좀비도 아니고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미친놈들 뭐냐고 이건 도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는 교류를 하고 난리냐고. 와 무역이 땅! 술래잡기 무슨 15만명에서 술래잡기 중이야. 야 미친 니그들 5만명이라고. 없어. 야 맵 다 디젠데 없다. 야 이건 없어. 저기 없는 걸 확증됐어. 맵을 다 디젠데 안 나왔어. 이 정도로 찾았는데 없으면 이건 버그 맞아. 그니까 처음부터 시작해 끝까지 지금 맵을 다 찾아봤거든요. 없어. 안 나와 지금. 이건 버그다. 아까 그 전쟁 아직도 하고 있는데 씨 뭐냐 버그 걸려갖고 애들이 없어요. 미치겠네. 야 니들도 다 집에 가. 철수 철수해. 설마 이 마늘도 전부 다 미아인데나? 애들 전부 다 철수시켰고. 뭔 이런 경우가 있지? 야 철수해봐. 설마 이거 후퇴하던 놈 야들 때려잡아갖고 이거 문제 생긴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살아있는 놈은 없어. 다 죽었어. 뭐 일단 전부 다 후퇴하라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다 후퇴할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와 이런 건 진짜 웃기네. 어지간해선 이런 거. 아 내일 월요일이네. 아 제일 바쁜데. 재현장. 야 뭐야 이거 뭔 씨발 셔플 댄스를 추고 있어. 뭔 씨방 셔플 댄스를 추고 있어. 너 뭐니? 뭐 은행 캔인 이들? 야, 노래라도 한번 틀어줄까? 저작권 걸리는 아닌가 모르겠네. 아메리카놈들 멋슴지 아메리카놈들 즐겨라! 나왔다 또 들어온다! 이런 미친놈들! 지하리 풍년이다! 이게 뭐야 이게. 참네.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 월요일.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만들 집에 안 가는데. 야 이건 뭐야. 야 공중무용한다. 시간을 차오르는 자. 시간을 걷는다. 이마봐 지금 초당 거의 미친 속도로 걷고 있어. 강강술래 아니야 무슨. 이순신이요. 이게 뭔데 도대체. 저 마늘은 다 먹다 이거. 이것도 뭐야. 우와 돌아온다. 참 답이 없다. 자동전투 합시다. 너무 큰 전투는 그거 하지 말자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 마들 왜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퇴각을 해야 되는데 퇴각을 안 해요. 왜 다시 돌아오는 거냐고 도대체. 좀 집에 좀 가라니까. 미치겠구만. 교교 대 뭐냐 대전투벌레가 승리했더만 이마들이 집에 안 가가 지금 승리를 못하고 있어. 끝. 패배 뜨면 죽인다. 자 여러분 추천.
자, 패배가 뭔가 지금 뜨기 전에 여러분 추천 한번 하고 갑시다. 지금 패배 뜰 수도 있어요. 농담 아니라 패배 뜨면 다시 해야 돼. 자, 열받기 전에 지금 패배 뜨면은 지금 다시 해야 될 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